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봉 3개로 굉장히 좀 많이 밀렸어요. 단기간에. 아무래도 이게 그 오스테드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좀 차질이 있다라고 해갖고 그거에 의한 영향을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얘가 단기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밀린 게 16% 꽤 큽니다. 예, 물론 얘가 좀 천천히 움직이는 애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겨우 13% 16%밖에 안 돼요. 뭐 얘가 테마였다라고 하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까지는 일단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선을 하나 그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뭐 살짝 깼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놓겨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요 라인에서 살짝 이탈이 된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밑에 라인 구간에 놓고 보면은 121선이라는 가격 라운드 구간도 있고요. 그쵸? 요 이평선 라운드 구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얘를 올라갔다가 눌림받고 올라갔다가 눌림받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거 역헤드 앤 숄더다 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직까지는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역헤드 앤 숄더의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반등이라는 것이 빠르게 여기 안으로 다시 안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이거 추세가 살짝 무너지는 것 같은데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흐름을 쫓아가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성급하게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언저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시가배팅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리스크도 없고 재미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뭔가 빠르게 빠르게 결판이 나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결판이 나는 종목이고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른 매매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시가배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 하나부터 10까지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실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시가 매수 한두 개에서 한세 종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할거 없고 요거만 클릭하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고, OT 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비중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